편하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과의사 김희철 교수도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 그날 수술을 늦어주면 수술하기 전에 환자 얼굴도 못 보고 수술을 100번째 보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루에 두 번 회진 오시는 선생님을 기다리는 것이 커다란 위안이고 기쁨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이런저런 할 말도 많이도 생각해 두었고요. 하지만 적지 않은 일행을 이끌고 병실에 다녀가시는 그 시간은 한 점의 바람처럼 찰나적이라 허전하고 서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예를 보면 저도 몇 명하고 바람처럼 회진을 돌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암을 특별히 두려워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병은 재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실 암이라고 하는 이게 재발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암이라는 병은 재발되거나 퍼질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안다고. 이것이 전쟁이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아군이 전멸할 때까지 싸우는 장군을 원치 않는다. 마지막에 잃은 사람들은 차마 꺼내기 어려운 대화를 기꺼이 나눠줄 의사와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 아무도 원치 않는 죽음을 기다리는 창고 같은 시설에서 잊혀갈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아툴 가완디는 희박한 가능성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대 의학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 사회가 생의 의지에만 매달린 채 죽음에 대해서는 정서적 의료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자의 마지막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가 노화와 죽음을 돌봐야 한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바로 이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